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조석영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와 함께 전국에 계시는 복지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복지TV에는 오늘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건가요?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서울협회장으로 당선되시고 취임 관련 인터뷰가 있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인연이 있으신데요. 네. 지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으로 계신데 지금 이 협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정성스럽게 모시면서 활동하는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좀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전국에 267개 복지관이 모여서 활동하는 협회입니다. 네. 전국에 약 267개의 복지관이 있군요. 예. 전국에 269개인데 우리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곳은 267개 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나머지 두 곳도 같이 좀 협회에 가입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예,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미가입된 곳이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 3월에 제13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좀 어떤 포부로 임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전국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들을 만나면서 현안이나 각 지방복지관의 현안이나 그다음에 장애계에서 복지관에 바라는 정책 요구사항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서 3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으로 선도하는 협회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협회고 세 번째는 강한 연대로 상생하는 협회라는 세 가지 영역에 총 37가지 세부 공약을 만들어서 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참여와 협력 속에서 함께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대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정책적인 부분과 또 실효성, 그리고 상생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3대 부분에 대해서 이 공약을 내세워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회에서는 좀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약에 이제 로드맵을 정해서 지금 단계 실천하고 있고요. 그 중에 중요하게 지금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사람 중심 지역사회 접근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지만은 앞으로 더 기관이나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사람 중심 그리고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보편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 접근 실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전급 방법도 있지만은 좀 더 의미 있고 재미난 스마트 복지관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들의 강점 중심의 공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책자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문화 학육권 신장하고 문화 예술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다는 그 신규 사업인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은 여행을 떠나는 사업인 건가요? 문화 예술 단체를 복지관으로 연결해서 네. 장애인들에게 공연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국 회원 기관 115개 소 중에 이제 대상으로 240회 공연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그 문화예술 공연을 문화예술 단체에서 네. 이제 장애인들 복지관을 방문해서 공연을 네. 함께 해주는 뭐 그런 쪽입니다. 아, 함께 예. 공연을 만들어가는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스마트 기능을 좀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여기서 영상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어떤 영상을 만들고 계신가요?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예. 장애인 복지관이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어서 장애 당사자 중심으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 교수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PPT 영상을 띄우면서 주로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책자된 게 아니라 영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예. 영상으로 예, 소개하는 예. 네,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예. 계신다는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관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이 269개인데요. 네. 그중에 두 개소를 뺀 247개소가 우리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대도시형도 있고 중소도시 농산어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종합복지관도 있고 종별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예. 이렇게 또 종별 유형도 있고요. 네. 또 규모가 작은 곳부터 해서 큰 곳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예. 그럼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 여러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또 전국의 곳곳에 있는 지역별로 좀 편차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곳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또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영상 매뉴얼을 제작해서 네. 이제 그런 편차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또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은 농산어촌에 맞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대도시는 또 대도시 유형에 맞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보편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거는 통일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좀 장애인 복지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서울인데 서울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요. 예. 51개 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지역이 넓고 크다 보니 네. 38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된 상황이네요.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수가 네. 또 인구 지역이 대비해서 예, 지어지는 건가요? 예. 인구 대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네. 지금은 시군구마다 이제 복지관이 하나씩 설립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는 워낙에 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또 반면에 사실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뭐 어촌이나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곳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농어촌은 또 장애인 복지관이지만은 또 특수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낮에는 이제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고령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예. 낮에는 이제 농사 일을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 그러시겠네요. 예,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또 이제 지역별로 예. 특성에 맞춰서 예, 예.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예. 네. 지금 협회에서는 또 이 장애인 복지관의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운영 지원 사업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전국에 이제 267개 소가 있다 보니 편차가 상당히 있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상생하면서 가기 위해서 네. 협회에서는 이제 자문위원회, 자문교수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분과운영위원회는 올해 6개 분과가 있고요. 정책개발, 홍보, 직업, 활동지원, 매뉴얼 개발, 평가 개선 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회원들 복지관의 종사자들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매뉴얼 분과 같으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는 완전 중단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부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 운영할 거냐 차원에서 표준화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개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장애인 복지관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이 2023년도에 이제 다음 평가인데 그 평가 지표가 현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안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구성은 이제 주로 2년 내지 3년 단위로 네.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해서 1년에 위원회별로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네.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책의 흐름이나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젠다를 개발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 좀 지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지원 자격이나 지원 요건이 따로 있나요? 최소 자격 요건은 있고요. 아, 최소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예. 어느 정도 팀장 정도 이상이고요. 뭐 이런 예. 정도 기준을 갖고 있고요. 위원회별로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로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예. 아무래도 뭐 예산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에게 제공은 어려운 그런 기회 제공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 네. 또 이 사회복지 관련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그 부분은 이제 자문위원회는 주로 네. 장애 관련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 분과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대상으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장애인 복지관 제도 개선이라는 사업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제도 개선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장애인 복지관 이슈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좀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관련된 이제 역할이나 주요 기능이 또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서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시대와 장애인들의 요구에 맞게 기능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아까 앞에 이야기한 강점 중심의 공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면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 개선 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좀 어떤 제도들이 개선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에는 네.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에 이제 국한을 했다면은. 예.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어떤 통합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가 기존에는 등록 장애인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통합 프로그램을 위해서 비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예, 그 다음에 꼭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예방 차원에서 미취학 상태인 경우는 아직까지 좀 발달 단계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일부는 또 미등록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네. 통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반영된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장애인 복지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또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 아니라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장애인들의 복지는 결국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네. 이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협회의 주 사업 중에 하나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 연수에는 이제 직급별 연수가 있고요. 직급별은 이제 간장, 사무국장 또 중간 관리자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문성을 포함한 역량 강화, 그다음에 정책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중에 간장님 대상으로는 또 인권에 관한 교육들을 또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 교육을 포함해서 장애인 복지관은 다학제 접근을 합니다.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 영역의 전문가가 다학제 접근을 하다 보니 영역별로 전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올해에는 또 이제 신규로 개설한 게
이제 신임 간장님 대상으로 신임 간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우리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네. 매년 이제 전국의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에 관련된 걸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커리를 짜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강사가 주로 현장에서 강사를 많이 발굴해서 기회도 주고 소통하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이 전례 없던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또 장애인 복지관에도 여러 많은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여러 프로그램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예. 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1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다들 당황을 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휴관, 폐쇄 이러한 어떤 방역 중심의 조치가 내려왔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립되는 부분들, 또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 퇴행을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전국의 복지관들은 대면 활동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되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기적적으로 개발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네. 그러면서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도 주로 오프라인 교육이었다면은 온 오프라인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저 경상남도의 농산호청에 있는 복지관이 서울까지 교육고 오자면은 교육 참가비보다 교통비가 여비가 더 많이 들기도 하고 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아니면은 1박 2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온 오프라인 겸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선택권도 넓어지고 또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협회가 온라인 방송 장비를 빨리 구축을 해서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선도적으로 지방에 있는 분까지도 자기가 편한 곳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국을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네. 지방의 간장님들이 너무 서울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했는데 예. 이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좋은 장점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원래 이 역량 강화 교육을 들으려면 서울이나 이 수도권 쪽으로 서울이나 대전이나 예. 뭐 교통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런데 예. 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이 언택트 예. 관련해서 예.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또 그런 예. 좋은 예. 면도 예.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 또 여러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이분들은 좀 어떤 반응이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외부 이제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네. 이제 관련 코로나 관련된 물품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으로 또 맞춤형 지원 또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의 종사자들은 고민이 그겁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팬데믹 시대에 네. 어떻게 서비스를 유지할 건가라는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라고 휴가 나고 문을 닫고 있는 게 대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수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다방면 접근을 모색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그겁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활성화는 되지만은 네. 저희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그립다고 예. 복지관에 와서 1층 로비에서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담소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서로 지지 격려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비대면 서비스, 다방면 서비스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비대면 언택트 해도 사실 이렇게 직접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또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을 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네, 네. 요즘은 보니까 뭐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또 문제가 종사자분들은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좀 단위를 쪼개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일손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직원 수가 작은 곳은 한 15분부터 시작했어요. 예. 가장 많은 곳은 한 89명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작은 곳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죠. 예.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는 영세부터 노인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주로 재활치료가 집중되다 보니 언어치료사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작업치료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20대가 되면은 직업재활 관련된 또 직원이 필요하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면은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한데 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 또 이 상황에서 이전에는 주로 이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자 활용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이는 게 좀 죄시되는 네. 네,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더 분절되다 보니까 예. 더욱더 세밀하게 또 인원대로 더 많이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예. 좀 굉장히 예. 그 부분이 좀 딜레마일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집단 서비스를 집단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면 그렇죠. 앞으로는 소규모 또는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 네. 더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정부적인 차원의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바꿔서요. 이 회장님께서는 지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도 함께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북장애인복지관은 98년도에 네. 예, 강북구청에서 설립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업부장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예, 제가 간장된 지 한 8년, 9년 정도 됩니다. 와, 예, 오래되셨네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복지관 운영 총괄하면서 대외 예. 업무를 하면서 네. 지금 협회장이다 보니까 협회장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사명은 더불어 행복하게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게는 더불어는 장애인과 종사자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자 이런 사명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찾아왔을 때는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서 뭔가 여쭌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처음 오는 우리 이용자분들을 정성스럽게 맞이, 즉 환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복지관 인용은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 중심, 지역사회 접근, 실천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더불 행복하게, 즉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이제 부설사업 다 포함해서 45분이고 네. 단순히 보면은 직원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영세부터 노인의 의료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서비스들 또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다 보니 직원 수는 상당히 작은 편이죠. 어쨌든 정성스럽게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하게라는 네. 말이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공채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네. 이 관장을 역임하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그러면 이 강북장애종합복지관에 네. 계신 건가요? 23년입니다. 23년. 아. 제가 사업부장으로 들어가서 예. 총괄부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부관장 하다가 간장까지 네. 네, 올라갔습니다. 총 23년입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을 네. 또 이 강북장애종합복지관에 네. 계신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23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에 몸담으신 거는 총 한 30여 년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30여 년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회복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33년 차이고요. 예. 네. 제가 중학교 때 큰 하상을 입었고요.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 그때 중학교 우리 반 친구들이 상당히 자고 잘 놀아주고 친구로서의 정말 최고인 그런 역할을 해줬죠. 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학을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그냥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졸업해서 제가 이제 89년도에 첫 라인워크로 사회복지사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 생각하면서 또한 또 저도 하상을 입고 해서 네. 장애 쪽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89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33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와, 33년 차를 한 길을 사회복지 한 길을 예. 걸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도 장애인 복지관의 한 네. 길로 쭉 예, 오고 있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신가요? 예, 아직도 후회 없고요. 예. 남은 정년도 네. 오직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들과 함께 네.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 네. 이 회장님 얼굴을 보면요. 지금도 참 행복하게 네, 생활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3년 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도 있으셨을 것이고 네. 아니면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죠. 예. 89년도에 첫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저에게 맡겨진 업무가 상담 업무하고 네. 발달장애인 취업 알선 업무였습니다. 예. 처음 상담 업무가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요. 네. 또 학교도 대구서 다녀가지고 억양 사투리가 상당히 심하죠. 네. 그래서 첫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네. 잘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네. 많이 했던 기억하고요. 아, 네. 또 우리나라 장애 등록 사업이 88년부터 장애인 등록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네. 그때 장애 등록 사업을 복지관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진단하고 등급 판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모르는 용어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셨겠어요. 사전을 사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요. 그리고 89년도에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 치어 발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이제 90년, 91년도에 이제 제도화 되었는데 그 전에 취업 발선을 하러 다녔죠. 무조건 그냥 공장 찾아가서 회사 찾아가서 인사 관리자 또는 대표자 만나려고 네. 뭐 했었는데 무작정 그냥 찾아가셔가지고요. 예, 어느 지역을 정해서 오늘은 구로공단이다. 또 내일은 뭐 창동에 있는 뭐 양말 시계 네. 조립 공장들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서 네. 찾아가서 경비실에로부터 그냥 그냥 들이닥치신 거네요. 예, 예, 예. 문전 밖에 당한 것부터 해서 뭐 그런 경험들. 예. 그때 취업시켰던 친구들이 아직도 네. 예,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요즘은 뭐 페이스북도 예. 또한 또 카카오톡도 네. 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뭐 지금 이런 그때 제가 지금까지도 취업시켰던 지금까지도 연락을 예, 이어오고 계세요? 예, 그런 친구들이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같은 이 한국 땅인데도 예, 예. 또 사투리가 심하시다 보니까 서울로 예. 오셔서 예, 예. 표준어 공부도 하셔야 됐고 예, 예. 또 전문 영어도 이 예. 언어 공부를 하셔야 했었고 예, 예. 그리고 또 그 취업 알선을 위해서 그냥 지도에 이렇게 점 하나 찍고 가겠다 이런 것처럼 예, 예.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 하나로 예, 임하셨던 예. 그런 초기의 예. 얘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예. 그럼 좀 힘들고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또 보람되고 뿌듯했던 순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한 3년 전부터 우리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네. 지역협력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중간관리자 15명이 함께 지역 탐방을 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주민센터 한 동씩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활동가 그다음에 통장님 동장님 이렇게 만나서 네트워크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반들을 조성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또 저희 복지관이 상당히 작습니다. 규모로 서울에서 종합복지관 중에는 세 번째로 작다 보니까 공간의 한계가 있지만은 그 네. 대신 이용자분들하고 아주 가까이 친밀감이 또 형성이 됩니다. 예. 예. 그런 와중에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빛자매라는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숍 MT 갈 때 어떤 날은 또 저보고 오라고 초대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네. 어떤 여성 장애인이 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해서 예. 그럼 우리 함께 도모해 봅시다 하면서 기금 마련을 하자 네. 자조 모임이니까 자체적으로 바자회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도 하면서 또 일부는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해서 그때서 이제 자체적으로 정한 게 이제 일본 오사카 가는 걸로 네. 여성장애인 자조 모임에서 정하고 경비 금액도 여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총액을 정하고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 여성 7분과 네. 뇌병변 장애 한 분하고 총 8분 장애인을 모셔갔는데 그중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가 5대였습니다. 그리고 수동휠체어 1대, 6대를 비행기에 싣고 갔었죠. 와. 이동 비행기, 실제 비행기 타는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수속 반응, 그죠? 예, 그 과정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일본 오사카를 가서 지하철을 통해서 또 화장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숙소가 오사카에 있는 비카이 국제 장애인 교류 센터였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일본의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하면서 문화 탐방을 해서 돌았던 기억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자조 모임들이 뭔가 지역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어떤 기억들이 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장 당선되니 저도 기쁘지만은 우리 복지관의 이용자분들 또 지역에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또 내일같이 반겨주고 또 축하해주고 해서 제가 또 협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15년도에 서울협회장으로 이제 당선되어서 활동했던 것 중에 이제 아주 기억 남는 게 2017년도부터 시행된 체중증 발달장애인 나달동 챌린지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즉 도전 행동에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나달동 챌린지2를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 행동 즉 문제 행동이라고 전에 했는데 지금은 도전 행동 긍정 행동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행동 때문에 어느 기간 이용을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도전 행동이 있으니까 역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도전 행동이 없는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의 장애인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확산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뇌병변 체중증 장애인 중에 정말 대소변 유지가 안 되어서 일회용품 즉 대소변 흡수용품 기저귀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한 달에 최대 5만 원씩 지원했던 뭐 이런 사업들도 기억이 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혼자 했다기보다는 또 우리 복지관 직원들, 협회 직원들, 또 회원 기관들이 함께 해줘서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이렇게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해외 여행까지 함께 네. 다녀오시고 이런 끈끈한 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30여 년간 이 장애인 복지라는 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 그럼 회장님께서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앞으로 우리 강북장애인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별관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현재 공간보다 복지관보다 더 넓은 공간이 되고요. 네. 이 공간이 결국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과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노력해서 이루었던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린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네. 제가 이제 취업한 지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3대 영역에 37개 제가 세부 공약을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건데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또는 우리 협회에 또 32분의 또 이사를 포함한 임원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전문성과 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 협회 중심으로 더 강한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는 협회가 잘때 잘하는 게 아니라 협회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사회복지 발전 그리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성이 존중받고 서로 배려하면서 특별하지 않게 일상적인 삶과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